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SK그룹이 2025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소재 사업에 5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SK 주식회사는 15일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고 첨단 소재 사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식회사 SK와 자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 2조 7천억 원, 화합물 배터리 소재에 1조 원,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1조 4천억 원을 각각 투자합니다. 주식회사 SK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1위 동박 제조사인 왓슨도 1조 원을 자체적으로 투자합니다. 여기에 실리콘 웨이퍼의 생산량을 증대하고 EUV 포토 등의 핵심 소재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양극재를 연 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공장 등을 확장하고 실리콘 음극재도 2023년 세계 최초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SK 측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및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 핵심 소재 선점을 추진 중이라며 고부가 고성장 신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글로벌 협업, 그리고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